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뭐지, 돋보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곳인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먹었었네요. 이런 여기 또 길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계속 헤매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처음에 여기 물이 차 있었을 텐데 그걸 빼긴 했겠죠. 쓰고 덮여놓은 거 묻어서 그냥 잡아줬고, 뭔가 좀 특이한 방인데 뭐죠? 이 손가락들은 잡으면 뭔가 이상하게 잡혀있을 때만 나오나? 설마 그렇게 찾던 돋보기는 아니겠죠? 이게 세 번째 인 것 같은데. 오, 여기는 계속 헤매면서 못 찾고 있었네요. 일단은 돋보기를 오카리나 슬롯에 넣었고요. 전부 마력을 소비하니까 마력 게이지를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력 내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맵에서 의심가는 데 보고 죽을 텐데 마력이 소비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여기 문도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저 뒤쪽에 문이 있죠. 부메랑이 드디어 얘를 맞췄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자친구 말할 수 있네. 경고가 안 되네. 저거는 그냥 숨어야 되나? 집에 가면 괴물 가면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대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별거 없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고 계속 떨어졌다 그 위치로 가보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거슬리는데 이거 일단 여기도 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 날려보죠. 없는 곳인가?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지하만 아니면 지하에 계속 빠져갖고 거의 노이로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옆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못 넘어가요 지금. 아, 또 떨어졌어.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잡혔는데 올라가자. 나침반이겠구나. 사실 지금 안경 찾아가지고 머무를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이쪽에 뭐가 있다고 나왔는데 알 수가 없네요. 이것도 한번 달려보죠. 얻었습니다.
야. 끝나잖아 지금. 걱정되는 게. 저까진 아니겠지만. 위쪽에 뭔가 있네요. 비가 있어요, 비.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긴 한데. 시간의 오카리나를 불면 벽돌이 생기려나?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있고요. 아닌가? 반대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떨어지는 데가 따로 있네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이 뒤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이제 보물상자도 없고 올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가 떨립니다. 하나를 얻었습니다. 길은 없고 여기 보물상자 표시가 있는 거군요. 이쪽 있네요. 아, 드디어 열쇠 두 개 다 얻었고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메랑을 빼놔서 부메랑을 다시 세팅하고요. 여기 또 던전이 있나? 던전 보스는 따로 없네요.
지하 입구가 있는데 높이 있는 일단 진신의 눈으로 보니 여기는 지나갈 수 있네요. 뭐 이미 밟고 왔지만 그나저나 지금 높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높이가 아니라 마을가 족방도 들어가 봐야죠. 아, 이 족방도 루피가 지금 최대치를 가리키고 있네. 티비에다 막힌 줄 알아야 일단 족방에 얻은 건 다 얻은 것 같고요. 아래층에 보물이 하나 남아있던데 위치를 보면 중간쯤인 것 같아요. 지라고 벽을 타는 탄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물이랑 다 얻은 것 같아요. 나가죠. 드디어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의 눈만 바로 얻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텐데 삽질이 좀 많이 했네요. 일단 거미하우스에 가서 보상을 좀 받고 지갑을 눌러주면 좋겠는데 아니까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여기 3번
바뀌어있대. 여기 바뀌어있네요. 지갑인가요? 고뇌의 돌 진동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네요. 지갑을 좀 커지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아직도 밤이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론산에 갔다 올까요? 찾기 하기에도 좀 밤이라서 곰소리다. 저기 있네요. 그래도 7마리는 더 찾아야 돼요. 병사 아저씨가 가면 쓰고 서 있는 게 뭔가 좀 귀엽게 보이시네요. 드디어 폭탄이 있어서 여기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트 먼저 먹고요. 근데 이제 6마리 남았습니다. 일단 고론 마을 가서 보시나 사죠. 해가 떴으니까 나비가 부르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헐. 부딪히면 아프다고요. 맞아서 아래로 떨어졌고요. 나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기 뭐 있나? 진짜 써볼까 그랬나? 뭐 있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사러 왔습니다. 왜? 옷 사러 왔는데 옷을 살 수가 없네요. 인기 상태라 안 파는 건가 봐요. 이런 괜히 왔습니다. 가면 교환만 하고 게임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김이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헤랄 원수 지금 가도 의미가 없는데. 어른이 됐을 때 가야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루피는 충분히 모았으니까 나쁘진 않네. 자, 무덤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꼬마애랑 거래를 할 거예요. 해골 가면 세팅하고요. 헐, 이 가면이 아닌가? 이 가면인 줄 알았는데. 이 가면은 누구한테 쓰는 거지, 그럼? 김 빠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